내진대. 이 두 곳 말고도 경기도 의정부시에 나타난 멧돼지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헤집고 다녔고 성남 분당에 출몰한 멧돼지는 도심 속 커피숍에까지 들어왔습니다. 하루에만 도심에 네 마리가 출몰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멧돼지들이 점점 더 도심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멧돼지들이 자주 출몰하는 서울 시내 지역은 어디일까? 올해 들어 9월까지 멧돼지 출현 신고를 받은 86곳을 분석해봤습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일대가 가장 많고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도 비슷했습니다. 성북동, 삼청동, 부암동 일대와 은평구 일대에도 목격됐습니다. 하늘에 봐도 북한산에 인접한 도심 지역에 멧돼지들이 자주 출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예부터 서울을 보호하는 산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울창한 숲, 깊은 계곡과 화강암 봉우리가 매력입니다. 북한산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쪽 쪽두리봉으로 해서 향로봉, 비봉, 문수봉, 요게 이제 북한산 주 능선입니다. 대군 요 능선으로 해서 북쪽하고 남쪽이 사실상 이제 나눠지고요. 북한산은 최고봉인 백운대를 정점으로 가파른 능선이 남북을 나누고 도심 쪽으로도 세로로 연결된 능선들이 여러 갈래 뻗어 있습니다. 능선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안반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쪽 지금 좀 넓은 지역들이 있죠. 네. 이쪽 넓은 지역들은 농경지가 있고 예,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 쪽은 주택들이 다 이렇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구릉지 동물인 멧돼지가 바위산에다 가파른 능선이 많아 서식 환경이 좋지 않은 북한산에 언제부터 살게 된 걸까? 국립공원 연구원이 지난 1992년 작성한 1차 자연자원 조사를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멧돼지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멧돼지가 기록이 거의 없었거든요. 2기 2001년 내도 멧돼지가 지금 없는 걸로 나오고 북한산 멧돼지 기록을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처음 발견된 게 2004년이네요. 2003년까지는 안 돼 있고 2004년에 처음 발견이 돼서 그 이후로 계속 발견이 되는 거고요. 멧돼지 연구가 활발하지 않던 때라 하더라도 공식 기록상 북한산에 멧돼지가 처음 발견된 건 10년도 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전 멧돼지는 북한산에 왜 들어온 걸까? 먼저 사육 멧돼지가 들어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홍추 쪽에서 멧돼지 사육 농가에서 키우던 멧돼지가 태풍 때 그 울타리가 이렇게 파손돼서 그때 나왔던 멧돼지들이 북한산으로 유입이 돼서 북한산의 멧돼지가 살게 됐습니다. 국립공원 연구원 자료에도 이런 내용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또 경기 북부지역에서 수렵을 피해 멧돼지들이 도망와서 살기 시작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고양시라든지 저 의정부 쪽에서 총포로 가다 보니까 그 도망와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1년이 크면서 번식도 하고 개체군이 이제 점점 그게 이제 시발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종합해보면 원인은 다를 수 있지만 최초 멧돼지가 노고산 쪽에서 솔고개를 통해 북한산으로 유입됐고 이 개체들이 북한산 곳곳에 흩어져 서식하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국내 멧돼지 연구 권위자인 한상훈 박사와 멧돼지 주요 출몰